할렐루야. 이 복된 날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와 그리그리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믿음들어 내쳐다 박수 영광 그리그리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예배 성공합시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잡히면 심령의 비전이 일어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에 잡히면 그 심령의 비전이 일어난다. 여러분 또한 그 꿈에 생기가 가득해지고 하나님이 그 꿈속에 기름 부어주는 순간에 그 순간부터는 이전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잡히는 순간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재정의 기름부음에 대한 시리즈 두 번째 시간을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목은 재정의 기름부음을 간절히 간구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Ask for the anointing of finance. 예, 간절히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어떤 일을 벌어주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릇이 준비된 대로 부어주시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구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는데 하나님이 부어주는 수준은 여러분이 준비된 수준만큼이에요. 아멘이시죠? 오늘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단 한순간도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을 집중해서 들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심장은 예수의 피로 가득해야 됩니다. 그 예수의 피로 가득한 심장은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지요. 제가 청년 시절 매일 밤 밤을 새면서 기도했습니다. 예, 하룻밤에 9시간, 10시간씩 매일 그렇게 기도했어요. 예, 청년 때는 뭐 잠을 한두 시간 자도 걷더라 하더라고. 예? 그냥 잠을 한두 시간만 자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매일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열어버리는 거예요. 하늘 문을 열어버리고 영안도 열고 다 열어. 예. 기도는 모든 닫힌 문을 여는 역사가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얘기할 때는 제가 진리가 아니라는 말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어느 날 주님이 제게 나타나셨어요. 환상 가운데. 근데 저를 눕혀놓고 제 혈관 속에 모든 피가 그 이렇게 피를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줄에 의해서 이렇게 내가 여기서 쫙 하나님이 나를 천국에 부르시나? 이제 주님께로 내가 가는 건가? 주님이 이렇게 서 계시고 나는 이제 죽는구나. 피가 빠져나가면 죽는 거잖아요. 근데 다 빠져나간 다음에 또 하나의 선이 내게 또 연결되는 거야. 그리고 피가 쫙 들어가는데 그 예수님의 보혈을 내 심장 속에 심어주시는 거예요. 계속 그 피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날 이후로 제 심장은 예수의 피가 흐르는 심장이 되었습니다. 에레미야의 심장을 제가 갖게 된 겁니다. 예,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심장.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제가 흥분하는 것은 내 속에 예수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20장 9절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그 심장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내가 견딜 수가 없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과 연합돼서 접속해서 이제 내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럼 우리 주님이 우리 심장을 살핍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 마음은 헬라어로 누스라고 그래요.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과 약간은 다른데 영어로는 하트라고 그러죠.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심장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살핀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부가 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내가 거룩한 부자로 선포를 한 다음에 재정을 이동시키고 재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그 심장을 살피겠다는 거예요. 그 심장 속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장시키려고 하는 그런 열정과 그런 소원이 가득해 있는가, 아니면 야망을 그 비전을 가장한 야망이 아닌가요? 많은 주의 종들에게,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속에 야망이 있어요. 그 심장 속엔 야망이야. 근데 단지 비전으로 포장했을 뿐이야. 그런 사람은 하나님 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좀 합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완전히 그 체질을 바꿔야 돼요. 무슨 체질? 돈을 사랑하는 체질에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체질로. 아멘이시죠?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근심케 되고 그것이 가시로 찌른다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서 다 캐내지 않으면 그게 언젠간 올라와서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셨더라도 그것이 나를 근심케 하고 망하게 한다 이 말이죠. 오히려 가시로 찌르게 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아예 연초부터, 아니 내 생에 이제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어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 내가 완전히 버리게 하시고, 그리고 오직 주님만 사랑함으로 주께서 맡기신 재물을 내가 정말 선한 천지기가 되어 집행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하나님께 박수요. 그래 그래 할렐루야. 깨닫는 분만 박수요. 우리 그 친척 가운데 이제 오늘 아침에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이렇게 좀 이렇게 치료가 필요한, 돈이 좀 목돈이 들어갈 필요가 있는데 이제 그 딸 하나가 전화 왔단 말이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내가 아빠가 보상받은 돈을 나한테 줬는데 제가 다 몽땅 가지고 있대. 그거 아시죠? 그랬더니 그래 내가 알지. 근데 자식이 몇 있는데 아빠가 그 아빠를 돌아보는 자식에게만 주겠다는 거예요, 그 돈을. 그래서 아빠 그거 다 나눠주죠. 그랬더니 안 돼. 나를 돌아보지 않은 자식에게 내가 왜 그걸 줘야 돼? 그래서 내가 뭐라는 줄 아세요? 네 아빠 말이 맞아. 네 아빠 말이 맞아. 돌아보지 않은 자식이라고 그게 태어났다고 다 나눠줘? 그건 안 있을 수가 없어. 안 돼. 내가 교통조리를 다 해줬어요. 아침에 갑자기 전화 와서. 그러니까 이 재정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돌아보지 않는데 어떻게 흘러가게 하냐 이거. 막아버리는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게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를 돌보는데 무슨 돈이 얼마나 들었겠어요. 사실은 전화 통화해드리고 명절에 가서 아버지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아빠 사랑해요 한번 안아드리고 그 손톱 한번 깎아드리고 말이야. 나는 우리 아버지 손톱을 깎아들 때 맨날 울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손톱을 깎을 필요가 없어야 되면 흙을 농사를 짓기 때문에 흙에 달아져서 손톱이 그냥 자라날 수도 없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불규칙하게 자라니까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는 건데,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아버지가 희생하고 이렇게 힘든 일을 하는, 손톱 깎을 때 많이 마음으로 울었어요. 남자니까 겉으로 많이 못 울지만, 근데 요즘 내가 좀 많이 울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준 이장님 오셨어요? 어디 계셔?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요즘 왜 이렇게 우세요? 그래. 설교 시간에 내가 본다고.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여호와를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재정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돈을 사랑을 하는 것을 우리 빼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하는 것을 사람은 속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는 거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벌써 인간 같으면 이미도 정말 몇 번이나 우리는 뒤집어졌어야 돼.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소유, 매드 클라운이 불렀던 스투피드 인 러브라는 착해 빠졌어라는 노래가 있어요. 들어본 기억이 있을 겁니다. 네 입술이 나를 욕해도 난 아니야 아니야, 네 마음이 나를 접어도 난 아니야 아니야. 우리 들어본 것 같죠?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스투피드 인 러브, 미친 사랑이라는 거지. 근데
네가 나를 욕하고 나를 접어도 난 아니라고 말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 마음이야. 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사람들은 이 재정에 대한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뭐냐? 부자는 지옥 간다는 잘못된 견해. 그것은 성부가 아닌 속부가 가는 것이 지옥이에요. 돈을 사랑하고 그 돈에 끌려 노예가 되어 살다가 가는 것이 지옥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성부를 일으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개념들이 제대로 잡히지 않으면 이 재정의 청지기로서 제대로 살지 못하고 나중에 후회하다가 인생을 접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자유, 그러니까 자유를 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원하신 뭐냐면 이 흑암 가운데 어둠의 영 가운데 이 눌려버려가지고 가난하게 되고 눌려가지고 병에 고통당하고 또 죄에 눌려서 완전히 사망 가운데 헤매이는 이 인생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는 이 자유를 선포해줘야 되고 이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게 해야 되며 실제로 눌린 자를 자유케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일본에 이제 다음 달에 대대적인 집회, 신학대학 집회와 또 오사카에 있는 일본에서 몇 번째 안 가는 대형교회 집회를 제가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작은 교회들 또 다니면서 제가 이렇게 중보해주고 오고 싶어서 일정이 잡혔는데요. 제가 이제 그 일본의 그 동경에 이제 제가 집회로 갔을 때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제 전철을 타고 이동하는데 저한테 목사님 잠시 이렇게 좀 둘러보시겠습니까? 그래요. 전철 안을. 아, 전철은 뭐 한국 전철이나 비슷하네. 내가 그랬지. 그게 아니고 그 이 일본 이 사람들의 표정을 좀 보십시오. 그래요. 그 내가 이제 뭐 그런 의식을 안 타가 이렇게 둘러봤어요. 나한테 어떻습니까? 그래요, 성교사님이. 내가 그 표정을 보는 순간 그 안에 있는 사람 전부가 눌려 있는 거야. 예, 네. 완전히 귀신들에 눌려 있는 거야. 아, 그렇구나. 우리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경제력이 강한 나라입니다. 예, 네. 세계 경제 3위예요. 우리나라하고 차원이 달라요. 뭐 어렵다 해도 그 나라는 예. 네. 대단한 경제를 가진 나라예요. 예, 그런데 그들의 얼굴에는 눌림이 가득하더라 이거야. 예, 그때 왜 하나님이 나를 그들의 얼굴을 보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뒤에 되게 일본을 품게 하셨고, 예, 그래서 이제 지난 두 달 전에 우리가 일본 나가사키 순교지 순례 400명과 함께 다녀왔는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일본을 아주 가야 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눌리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눌리는 순간 몸이 자유롭지 못하고 환경이 자유롭지 못하고 마음까지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자유를 주셨으니까 자유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마저도 아직까지 눌림에 있는 자들이 있다 그 말이야. 그런데 병에 눌리고 마음에 눌린 것은 마귀가 눌렸다고 생각하는데 환경에 눌린 사람은 그것을 감지하지 못하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영적인 그런 눈으로 목사가 바라보면 환경도 사단이 누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눌림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내게 가진 것이 없다. 그래서 나는 가난하다. 이렇게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내 자신을 비춰보면 그 순간 내 자신의 정체성은 바뀌는 겁니다. 아이덴티티라고 그러죠. 정체성. 어떻게 바뀌느냐?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가난한 자 같으나 이렇게 말하죠.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누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아멘이시죠? 이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 가난한 자 같으나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요,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가난하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나는 이제부터 성부가 되기 위해서, 거룩한 부자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는 우리의 입술이 변해야 되는데 어떻게 변해야 되냐? 성경대로 말해야 돼. 난 가난합니다 라고 절대로 여러분 입에서 나오지 말아야 돼. 나는 오단벌로 전기장판 깔고 교회를 개척할 때 교인 한 명이 없었어요. 전기장 박하고 3년 살았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 방 안에 물이 얼었습니다. 옷 한 벌 갈아입을 옷이 없어요. 그냥 그 옷이요. 그냥 그렇게 살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타고 다니는 차, 에? 그 이름이 너무 비루먹은 말같이 생겨서 로신한테 동티어테가 타고 다니는 그런 차 이름을 제가 지어붙였어요. 그런데 그래도 불구하고 제 입에서는 난 가난해 말이 절대로 나오지 없어요. 왜? 내가 내 입술을 에? 파수꾼을 세웠으니까 절대로 그런 말 해서는 안 돼. 근데 보통으로 여러분들이 해요. 아씨 난 가난해요. 가진 것이 없다니까요. 그것은 여러분 육체의 눈으로 보이는 현상일 뿐이지 여러분 본질은 여러분은 부유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안이 떨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가난한 거야. 그러나 여러분 영안으로 보면 여러분 정말로 부유한 자들이고 모든 사람을 부유케 할 수 있는 분 깨닫는 분 박수를 왕 돌려요. 그럴리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Let the poor say I am rich. 에? 가난한 사람은 부자라고 말하세요. Let the weak say I am strong. 약한 사람은 강하다고 말하세요. Let the blind say I can see. 보지 못하는 사람은 본다고 말하세요. 이렇게 예, 노래하는 찬양이 예,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0절의 말씀에 의지해서. 네, 우리는 예, 우리는 절대로 우리 입술이 범죄치 말아야 됩니다. 근데 범죄치 말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만 죄가 아닙니다. 내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을 또한 죄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저는 그 사실 제가 고백하건대 저는 이 재정의 기름부음에 대한 사실은 잘 몰랐어요. 신학을 할 때도 몰랐고 그리고 그 이후도 한참 동안 몰랐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집회 사역을 다녔는데 두 가지 계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계기는 제가 강원도에 집회를 갔을 때 예, 그 한 그 이제 박인민 목사가 집회를 온다고 하니까 한 달 전부터 저는 이제 방송 소개자니까 이제 강원도 꼴짝이 있는 사람도 저를 알 거 아닙니까? 저를 평상시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또 저분하고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분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분들이 광고가 붙으니까 이제 사모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갔는데 제가 이제 공교롭게도 이렇게 신년 집회 이때쯤이었습니다. 이때쯤이었으니까 눈이 많이 내렸어요 강원도에. 그래서 이제 시간 맞춰 갔는데 눈이 막 이렇게 쌓여가지고 차가 못 걸러 가는 거예요. 강원도 길도 험하잖아요. 예, 그래서 또 전화를 걸었죠. 담임 목사님한테 죄송합니다. 제가 도저히 차가 안 갑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잠깐 거기 기다리고 그래서 차 한쪽 빼놓으래. 차 한쪽 빼놨더니 뭐 트럭 비슷한 게 왔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걸 타고 갔어요. 그거는 막 작살내고 가더라고. 막 이렇게 막 물 쇠사슬을 막 감아갖고 강원도길을 막 치고 걸어가.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늦었는데 제가 이제 그 예배당에 늦게 도착했기 때문에 달려서 이제 강단으로 갔어요. 찬양인 노자가 막 땀 흘리면서 막 찬양을 하고 있어. 그때 이제 제가 바바리 코트를 딱 입고 왔는데 얼마나 제가 바바리 코트를 입으면 멋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이게 에? 상상 불가합니다. 진짜 에? 바바리 코트를 입고 쫙 바바리 깃을 날리면서 가는데 에? 이제 통성 기도를 시킨 거야. 그러니까 이제 바바리 코트가 손에 닿대. 그 한 달 전에 기도했던 분이 그 순간 다다다다다다다다
방언이 터졌다는 거예요. 내가 뭐 안수한 것도 아닌데 밥 아래 깃이 닿는데. 그래서 그분은 두 가지 소원인데 하나는 성령 세례를 받는 것,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하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소원은 재정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었대요. 난 모르지. 예, 근데 바바리 코트로 재정 문제, 아 저기 이제 성령에 충만한 성령의 그 임재를 체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날 집회 끝나고 이제 많은 역사가 있었습니다. 병든 자도 고침 받고, 막 그 경찰서장도 와가지고 성령 세례 받고, 지금도 그 장로님인데 지금 연락이 돼요. 예, 그러니까 막 경찰서장이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예, 거기 막 그 뭐 이렇게 피레미 새끼 같은 거 있잖아, 뭐 강원도 가면. 뭐 잉어가 피레미 새끼야. 빙어, 어, 빙어, 빙어. 빙어를 막 세수대다 가지고 큰 거 가지고. 근데 초고추장을 딱 한 통을 부어 가지고 막 젖어 가지고 먹었는데 그렇게 맛있더라고. 먹고 싶다. 아, 이때쯤, 이때쯤. 빙어. 산천어라고 그러던데. 그런 거 같아. 산천어인지 빙어인지 막 그런 거야. 아, 막 아주 잘 먹었어요. 예. 근데 이제 집회 끝나고 이제 돌아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그 목사님 집회 참여를 받던 사람입니다. 급하게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의 연락처를 구해서 전화를 드립니다. 그럼 이제 차 안에서 전화를 받는데 제가 기절하게 놀란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일들이 재정적으로 벌어졌더라고. 예. 그래서 다 설명을 했고, 일부는 여러분들이 제 그 설교를 들으면 아마 많이 듣다 보면 그 간증이 막 나올 거예요. 예? 근데 아마 자기가 이제 뭐 양구에서 가장 큰 나이트클럽을 했대요. 왜냐면 자기가 이제 MBC PD였는데, 예, 그래 잘 나가는 그런 이제 재산가였는데, 근데 뭐 자기가 이제 뭐 술집에 술 한잔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깽판을 치니까 자기가 이제 젊으니까 이 새끼 죽인다고 그냥 병을 하나 깼대. 함부로 병 깨지 말아요, 여러분요. 병을 확 깼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겁을 확 먹어가지고 몇 발짝 도망가다가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여러분 찌르지도 않는데 죽는 수가 있어요? 겁 주면 안 돼요? 옆 사람 대기에 사람 겁 주지 말자고 빨리. 그 여러분 뭐 아무래 병 깬데 병 깨가지고 찌를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겁 주는 거지. 근데 겁 주면 그 병 깨는 얼마나 무섭겠어요? 옆 사람한테 병도 깨지 말자고 얘기해요 빨리. 네? 부인들 접시도 깨지 말고 신랑이 바가지 말고 접시를 확 깨버리더라고. 우리 집 구성 얘기 아닙니다. 집이들 얘기지. 아유 그렇게 겁주면 안 돼 부인들도. 근데 서로 간에 이렇게 좀 그럽시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죽은 바람에 이제 구속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2년 살았대요. 그분이 MBC 토요일 밤에 부탁해요 이 이덕화 씨가 했던 그 프로그램의 PD였던 거예요. 네? 가운데 잘 나간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뭐 거기 이제 방송 출연도 못하죠. 감옥 갔다 왔으니까. 고향에 가서 사업이나 해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술집을 한 이유는 교회가 성가대를 섰는데 저 새끼 사람 죽였대 이러는 거예요. 성가대원들이 자기가 들리게. 아 교회도 이게 진짜 이렇구나 해가지고 성질 나가지고 교회도 안 다녀버렸대. 그래가지고 이제 술집이나 하자 해가지고, 양구는 이제 군사도시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이제 그런 군부대들이 많으니까 뭐 휴가 나오고 막 전부 다 막 그래 술집에 춤도 추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처음 크게 문제가 생겼어요.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뭐 교회를 안 나가도. 예? 근데 어떻게? 사업장만 들어가면 그 음악 소리가 너무 싫은 거야. 막 머리가 깨져버릴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사장님이 사업장 못 들어가. 머리 아프니까. 종업원들 그 어마어마한 사업을 해놓고 종업원들 다 맡겨놓으니 되겠어요 사업이? 다 이리저리 빼먹고 안 되네. 전기세만 한 달에 몇 천만 원 나오는데. 예? 어마어마하게 막 이렇게 큰 사업을 벌여놨는데, 그래가지고 뭐 자기 있는 돈 뭐 몇십억 다 날라간 거야. 예. 마지막으로 자기가 다시 시작한다. 그러나 이걸 팔려야 이거 밀린 거 다 해결하고 제로에 시작하겠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뭐 사갑니까? 뭐 그렇게 큰 덩치 큰 거를. 예. 아무리 내나 1년 내내 안 나갔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축복기도를 일을 해줬잖아요. 집회 끝나고. 근데 자기가 이제 주머니에 뒤져보니까 다 3천 원이 있더래요. 다 헌금하고 이제 뭐 3천 원인가 있는데, 3만 원인가? 3만 원인가 있는데, 그거를 제가 테이프를, 지금은 테이프 안 가지고 다니잖아요. 전에 제가 집회 가면 테이프를 트렁크에 한 박스씩 가져가요. 왜냐면 제 설교를 하루 종일 듣고 싶은데 이제 저녁에 낮에만 들으니까 이제 집회 끝나고 들어가서 집에서 들으라고 이제 그렇게 가져왔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에 천 원씩 판매를 했었거든요. 그거를
3만 원어치 사가지고 마지막 돈을 자기 친구에게 이 말씀 설교 테이프를 선물해야겠다 해가지고 그 테이프를 사가지고 자기 친구 아파트 가서 초인종 눌러주고 하나 주고 예. 그러니까 친구가 나오기 전에 나와버린 거예요. 야 친구야 미안하다. 그냥 내가 그 테이프 우리 목사님 설교 테이프를 나한테 선물하고 싶어서 새해 나한테 주는 거니까 시간 되면 꼭 듣고 은혜 받아라. 예. 그리고 얼른 나와버린 거야. 예. 나오는데 전화 한 통화 바로 끊자마자 전화 한 통화 왔어. 그 전화가 서울에서 어떤 사장님이 그 나이트클럽 내놓으신 분이시죠. 예.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거 누구 주지 마세요. 내가 지금 당장 계좌번호 부르세요. 입금할 테니까 계약금 입금할 테니까. 예. 자기 그 자기 상상도 못한 일이 이제 그거 그 다음 날이면 끝나는 날이야. 그 다음 날이면 그 다음 날이면 이제 모든 것이 경매로 나가고 자기는 신용불량뿐만 아니라 그 경매 나간다고 해서 빚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경매에서 냅찰되는 가격의 그 차액은 자기가 끝까지 그 따라붙어요. 채무가. 예,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이제 평생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전화가 자기를 살린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해결된 거야. 그 나는 이제 그러면서 이상하다. 나는 병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말씀 선포해서 성도들의 심령을 부흥시키고 이게 제 사역인 줄 알았는데 또 하나의 사역 재정의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하는 걸 이렇게 처음으로 깨달은 거예요 제가. 에? 그리고 나서 제가 5개월 전에 이분은 어떻게 됐을까 궁금할까 안 할까 궁금할까 안 할까 안 궁금해 그거 하지 말까 얘기를 나 궁금하잖아. 집이들이 안 궁금해. 나는 궁금해. 궁금해서 제가 이제 그 목사님 전화에 그 경찰서장 했던 분 장로님한테 전화를 했어. 장로님은 내가 이제 연락처가 됐으니까. 근데 장로님 그 제가 그 나이트를 했던 분 그분 전화를 받았던 적이 있는데 그분이 어떻게 되는가 너무 궁금합니다. 그랬더니 아, 그 사장님이요. 예,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전화번호 주십시오. 통화했는데 목사님 그 후로 제가 다 털고 이제 재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 그 건축 현장에 일당을 받고 나가는 일용직에 나갔대요. 예,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1년 동안 건축 현장에 있으면서 사업을 배웠대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때부터 1년 뒤에 자기 사업 건축 사업을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축복하게 해주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많은 그 사업의 프로젝트가 막 생기기 시작하고 그래서 목사님 제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는지 모릅니다. 그러는 거예요. 예? 나한테 아이고 목사님 그렇지 않아 친척 전화드렸어야 되는데 내가 목사님 그 이후로 그게 해결된 다음에 제가 예 노가다 예? 우리 속된 말로 그런 1년 한 다음에 제가 사업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너무나 큰 복을 주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강원도에 예 교회를 막 자기가 땅 사가지고 자기 교회를 건축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200명을 모았대요. 집사가. 집사가. 그래가지고 이제 더 이상 자기가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예. 그래서 서울에 목사님을 초빙해달라 계속 요청했는데 그래서 아주 좋은 목사님이 거기 와가지고 지금 목회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몇 개월 전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제가 놀란 거예요. 아, 재정의 기름부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예? 아멘이시죠? 그래서 저는 이 담임 목사가 기름부음이 있을 때 성도들에게 번성의 기름부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 죽은 교회는 그 목사가 죽었기 때문에 교회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진단이 필요한 거예요. 또 하나 제가 또 하나의 계기는 제가 너무 놀라운 만남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 설교를 우연히 듣는 것도 이건 놀라운 겁니다. 예, 제가 미국에 그 워싱턴 바로 옆에 유티카라고 하는 거기에 그 클린턴 커뮤니티 처치라고 하는 담임 목사님 치코라는 목사님의 재정 세미나라는 강의를 듣게 됐어요. 우연히 아주 우연히. 그런데 제가 너무나 엄청난 그 기름 부음을 그 세미나를 통해서 제가 받은 거예요. 여러 차례 제가 얘기했는데 그 치코 목사님은 나하고 너무나 비슷한 게 많은 거예요. 뭐가 비슷하냐? 그분은 교인이 4명 있었어요. 나는 교인이 3명 있었고 근데 그분은 미국의 가정집을 빌려서 예, 그러니까 가정집 거실을 빌려서 왜냐면 그
미국 사람들은 여행을 좋아하니까 주말에는 무조건 여행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거실이 비니까 개 밥도 줘야 되는데 개 밥 줄 사람을 찾아야 될까? 안 그러면 개 병원에 맡겨서 돈을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거실을 빌려준 대신에 개 밥을 좀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그 하단에 물도 주면 거실을 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손해볼 게 없잖아. 하단에 물 주고 개 밥만 주면 되는 거야. 그 거실을 빌려 쓰는데 교인이 4명이라고 했는데 그분이 뻥을 친 거예요. 왜 뻥을 쳤냐면 사실은 교인 2명이었어요. 한 사람은 자기가 파바로티라고 생각하는 그러나 너무나 목소리만 내면 그냥 소음 공해가 되는 한 남자가 그래서 찬양하는 시간에 막 너무 키가 막 그리고 또 한 여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무슨 귀신에 들렸는지 설교 시간에 한 10대 번 방에 들어갔다 나왔다 한대. 옷을 갈아입고 온다는 거야. 무슨 패션쇼를 에베 시간에 패션쇼를 하는 거예요. 이 두 사람하고 개척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배가 엉망이지. 근데 왜 그럼 네 명이냐? 개새끼 두 마리가 꼭 예배 자리 앞에 앉아가지고 목사님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찬송합시다 그러면 막 호우! 아 개새끼 찬양하니까 그래서 네 명인 거야. 그 목사님 이름이 치코 목사인데 지금은 이제 미국에 컨설팅 업체를 그 운영해서 최고의 재벌이 됐어요. 미국 목사는 사업을 하거든요. 미국 목사님은 거의 대부분 사업을 합니다. 예, 주일만 사역을 하고 평일은 대개 비즈니스를 해요. 그러니까 미국 목사님이 사업한다는 건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 목사님이 1.5세 아르헨티나에 태어나가지고 미국으로 이렇게 이제 한국 권사님 아들인데, 그러니까 한국 권사님이 기도하는 것도 배웠고 한국식의 신앙을 가진 거예요. 근데 한국말을 못해 이분이. 예, 근데 이제 엄마가 자꾸 쓰던 단어는 몇 가지만 알지. 근데 이분이 이제 백인들 순수하게 이제 그 미국인들 향한 그 목회를 하는데 지금은 수천 명이 모였고 그 유티카라는 곳은 아주 어려운 동네였대요. 비즈니스맨들이 너무 힘겨워하고 파산하고 가는 그런 곳이었는데 그 이분이 이제 그 거실에서 이제 그만두고 시청의 계단 밑에서 예배를 드렸대요. 시청 계단 밑에. 시청 계단 밑에 교인이 별로 안 되니까 계단 밑에 이렇게 미국은 뭐 그 시청 이런 거 잘 꾸며놓잖아요. 조명도 있고. 그런데 예배인데 불편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분에게 말씀이 새롭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목사인데 미국에 좋은 대학을 나왔는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부욕해 하시는 분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들은 성직자는 가난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또 부자는 지옥하기 때문에 부자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은 품고 있지만 부자가 되는 것을 되는 걸 꿈꾼다고 말하는 것 자체도 속되다라고 말하는 분위기 속에서 성경을 보니까 자기가 보는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성도들이 번성하는 걸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좀 합시다. 시편 35편 27절에 나의 의를 즐겁게 하는 자로 기꺼이 부르고 즐겁게 하시며 그 종의 형통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그랬어요. 이분이 이 말씀을 읽는 거예요. 두 번째, 신명기 28장 63절에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 여호와께서 너희로 번성케 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말씀이 너무나 놀랍게 레마가 되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교인 그 이상한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선포하는 하나님 우리를 번성케 하신 분이다. 번성케 하시는 이유는 뭐냐? 복음을 확장시키기 위해서다. 그렇게 막 선포하기 시작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제가 100억짜리 빌딩을 1달러에 샀다는 얘기 바로 이 치코 이 목사님입니다. 이분 설교 듣고 내가 얼마나 정말 도전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 기름붐이 그냥 강의를 그냥 뭘로? 인터넷으로 듣는데도 내게 흘러오는 거야. 그분은 한국말 못하게 한국 안 와. 예. 네. 근데 내가 다시 한번 들어보려고 인터넷 다 뒤지고 유튜브 다 뒤져도 이분 설교가 하나도 나오질 않아. 이분 어마어마하게 거부가 돼서 이제는 바빠서 이런데 와서 누가 초청해도 오지도 않아요. 예, 거기에 컴퓨터 소프트웨어 회사를 하고 있고 수많은 200개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미국의 그 천대 기업 안에 들어 있는 대구의 기업가고 어마어마해요 이분이. 예, 그래서 우 기업이라고 해서 자기 이름에 치코 우에 끝자를 써서 대단한 이런 그 하를 하는데 처음에는 2만 불 이하, 그러니까 미국에서 2만 불 이하, 연봉 2만 불 이하면 빈민에 속합니다. 그런 성도들만 몇 명 있었는데 지금은 100만 장자 클럽이 있을 만큼 교회 안에
근데 그것은 외부에서 온 사람이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백만자가 다 되는 거예요. 예. 네. 그 기름 부음이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에게. 근데 이분이 이제 한국에 피가 있으니까 나눔에 대한, 한국 사람도 나눠주잖아요. 뉴욕 워싱턴의 뉴욕 센트럴 파크, 그러니까 중앙공원. 중앙공원은 다 그 일본의 그 우에노 공원, 도쿄에 있는 이게 그 중앙에 있는 센트럴 파크에는 노숙자들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죠? 노숙자들은 그런 중앙에 있으니까 낮에는 자고 밤에는 구걸 하는 거예요. 예, 밤 때가 되면. 그래서 우에노 공원 가면 벤치마다 다 노숙자들이 자고 있어요. 누구도 앉을 수가 없어요. 예. 그냥 노숙자들 천지예요. 뉴욕의 센트럴 파크 가보셨습니까?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노숙자들이 여기저기 텐트 치고 누워 있어요. 근데 거기서 밥 주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에요. 아시죠? 모르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나누는 걸 좋아해요. 근데 이분이 교인 몇 명도 안 되는데 나누는 걸 해보자 해가지고 푸드 마켓, 푸드 창고, 그러니까 음식 빵집이나 또 다른 이렇게 제과점 이런 데서 음식 남 유통기한이 남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안 팔리는 거. 걷어가지고 나눠주는 거 하고 싶어서 창고에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티켓 줘서 가져 사가라고 가지고 가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얼마치 딱 티켓 주면 그 티켓만큼 살 수 있잖아요.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고 싶은데 돈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돈 없어도 부동산 보지. 여기 부동산 회장님도 계시고 우리 교회 부동산 협회 회장님이 여기 김포 부동산 협회 회장님이 예, 우리 교회 등록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다음 달에 설교해 달래 부동산 협회. 그래서 제가 이제 가기로 했습니다. 예, 감사하지. 예, 근데 오셨어요? 김기한 집사님 오셨어요? 어디 계셔? 박수 한번 쳐드려요. 저 손도는 분이야. 예, 이번에 부동산 협회는 제가 가면 기름부음에 대한 설교를 할 거예요. 강력한 기름부음을 내가 줄 거예요. 모든 부동산 우리 회원들, 크리스찬 회원들이니까. 예. 여러분, 그래가지고 예, 이 그 목사님이 이제 그 빌딩을 이제 보고 싶다고 했더니 부동산 하신 분이 데리고 가는데 예. 아주 근사한 빌딩이 나왔다 이거예요. 매매로 그거 데리고 갔는데 돈도 없으면서 10원 없으면서 간 거예요. 1달러 없으면서 가지고 이제 갔는데 거기가 마피아, 이탈리아 마피아. 이탈리아 마피아는 무섭습니다. 그거 다 총들 가지고 있고 예, 총 가지고 있는 게 합법이에요. 그러니까 총 가지고 있다고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미국은 다 총들 다 주머니에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평상시에는 보통 사람들 안 가지고 다니잖아. 근데 마피아들은 가지고 다녀요. 이거 언제 왜 총 날아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분위기가 너무 막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잘못 들었구나 했는데 아이고 나 안 볼랍니다 하면 또 이상하잖아. 스파이 같은 또 예? 이거 뭐 그래도 잘못 걸리면 착살나는 수가 있으니까 그래도 이제 잘 마무리하고 와야겠다 하고 보스 사무실까지 인도받아가지고 갔는데 보스가 전화를 하고 있더랍니다. 근데 두 사람이 같이 갔는데 예, 한 사람 데리고 왔는데 이 사람이 약간 분수야. 약간 조금 이게 조심시켰어야 되는데 전화 끊어봐자 Interesting my building 이렇게 물어봤어요. 내 빌딩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예 뭐 그러면 되잖아요. 뭐 한번 좀 둘러보러 왔습니다 하면 될 텐데 이분이 바로 옆에 있는 분이 그냥 주면 안 돼요? 이런 거야. 예, 네, 좋은 일에 쓰려는데 그만 주면 안 돼요? 분위기 파악이 안 된 거예요. 이분은 지금 분수 같아갖고 이 목사님이 이 새끼 확 죽여버리고 싶더래. 진짜 괜히 데려와가지고 같이 두는가 싶어갖고 이 사람이 그냥 주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예. 그러면 이제 명함을 주세요. 그래서 명함 하나 주고 얼른 나왔대. 그리고 건물 밖에 나올 때 살았다 그랬다는 거예요. 살아나온 것만도 감사했는데 한 달 뒤에 이제 열심히 뭐 이렇게 교회에서 뭐 기도하고 뭐 일하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바로 그 마피아 보스에게서. 저번에 내 빌딩 찾아온 분이 좀 뭐 푸드 마켓이니 뭐 그런 거 한다고 하는 분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당장 1달러 가지고 나한테 찾아오세요. 그런 거야. 지금 당장 1달러 가지고 이 목사님 감이 딱 잡힌 거지. 1달러 가지고 찾아오라는 얘기는 1달러에 팔겠다 그 얘기야. 이제 그냥 막 1달러 가지고 서둘러 운전해 갔더니 그 이탈리아 마피아가 조건 없이 1달러 딱 주고 명의 넘겨버린 거야. 내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속에 불이 나오는 거야. 아 이게 바로 기름부음이라는 거구나. 악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해 쌓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아버지 내게도 이런 일이 있게 내가 주시고 하나님 내게 이 저 목사에게 있는 기름부음이 내게 흘러오게 도와주세요. 나는 인터넷도 상관없어. 컴퓨터 앞에 딱 붙들고 하나님 이분의 기름부음이 내게 흘러오게 됩니다. 컴퓨터 포인트 붙들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달 나는 확신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흘러가는 거니까 교인들 앞 서울 영광교회 교인들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개정의 기름 부음을 알게 하셨고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1달러에 100억짜리 빌딩을 살 겁니다. 그랬어요. 두고 보세요. 네, 보통 사람들이 두고 보세요 그러면 안 무서워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두고 보세요 그러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 예.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이 빌딩을 제가 산 겁니다. 돈 한 푼 없이. 하나님께 박수를 막 그러리거리 할렐루야. 빚도 없어요. 예. 조금 있어. 갚을 수 있는데 안 갚았어. 예. 우리 교회 집사님이 올해 그거 갚은다고 해서 교회 재정을 안 갚았어. 목사님 그거 내가 갚을게요. 예. 그래서 그래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근데 그 뒤로부터 제게 엄청난 일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손을 대면 무조건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네, 그것은 저와 가까이 있는 분들은 아세요. 네? 우리 교회 어마어마한 재정이 이동되기 시작했고 막 예, 이동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가정에서 이제 재정이 이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 보내준 이상 여러분들은 재정에 자유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아멘이시죠? 믿는 사람만 박수치고 그리그리 할렐루야. 보통 사람들은 이게 인생이 흔들리면 이게 대단하게 박사학위를 몇 개 받고 뭐 하버드 뭐 스카이 대학 나온 사람들도요. 그 사람들이 이제 공부한 게 있어가지고 뭐 다른 거에 대해서는 능한데 인생의 터전이 흔들려 버리면 그 사람들은 공부밖에 한 게 없어요. 갑자기 인생이 흔들리고 삶이 뒤집어지면 어떻게 할 줄을 몰라. 그 사람들이 부른 노래가 이거예요. 나 어떻게 너 갑자기 가버리면 나 어떻게 나 어떻게 너를 두고 살아갈까. 그건 안 돼. 나 어떻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이에요. 노래가 다릅니다. 예? 그런 내 인생이 흔들리고 내 삶이 완전히 새가 그물에 걸린 것처럼 어? 완전히 그 무너지고 옴짝달싹할 수 없을 때도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고 선포할 수 있는 비전이 있고 아멘 좀 합시다.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기름을 믿기 때문에 우리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깨달은 박수로 그러니 할렐루야. 그 어느 날 한번 가십시다.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림 같이 우린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림 같이 내 삶 속에 덧치맸네. 몸부림쳤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그 어느 날 아무 예고도 없이 내 삶 속에 슬픔이 맺네. 원인을 찾으며 애써봤지만 나는 무력한 자였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하나님께 박수령과 그러리거리 할렐루야. 우리는 이 기름 부음을 구해야 됩니다. 기적의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새가 허우적거리면 허우적거릴수록 더 강하게 그 그물들은 압박할 수밖에 없어요.
호우적거려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기적의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만지는 순간에 모든 멍에가 부러지는 거예요. 모든 묶임이 풀리는 거예요. 닫힌 문은 열리는 거예요. 그 기름부음이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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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박수 영광 그를 이끌어 할렐루야. 2019 is gonna be a breakthrough. 2009년은 나에게 브릭스루의 해가 된다 말이야. 아멘. 돌파의 해가 된다 그 말이야. 아멘이시죠. 재정의 돌파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마귀는 이걸 여러분 그 뒤에서 끊임없이 막아들 겁니다. 엄청난 방해가 시작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재정을 이동시켜야만 합니다. 아멘이시죠. 이건 영적 전쟁입니다. 재정 하나를 두고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안이 뜬 사람은 이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영안이 없는 사람은 어? 내 돈이 어디 갔지? 벌써부터 가져가 버렸는데. 예. 네. 그냥 눈앞에서 눈을 번히 뜨고도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사람들은 예수 이름으로 이 가난의 영 떠나갈지어다. 만몬의 영 물러갈지어다. 재정 뒤에서 역사하는 이 더러운 영들아 떠나갈지어다고 선포하면서 아멘. 누구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고 나에게 공급하신 이것들을 뺏기지 말고 하나님 나라 복음 사역을 위해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박수와 그리그리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재정이 하늘을 향하는가 아니면 땅을 향하는가 이걸 보면 내가 성분지 속분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순간 아 이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재정을 써야 된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릇이 커지게 돼 있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부어지고 네 창고를 채우고 어? 채우고 채우고 또 채우지 않나 두고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번성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전할 때 흥분하는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흥분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어쩔 수 없이 시간 됐으니까 말씀 전하고 같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이 내 안에서 흥분하셨더라고. 말씀을 선포할 때 내 새끼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내 새끼들이 눌러 있는 거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참아. 응? 질병과 저주에 눌려있고 사망에 눌려있고 가난에 눌려있고 어둠 속에 눌려있고 여러분 우울증에 눌려있고 이 모든 것 다 눌린 거 아닙니까? 주님이 가슴이 아프다 이거야. 사랑한 내 종 박 목사야 너 내 사랑한 딸들 내게 너게 보내고 내 사랑한 아들들을 내게 보낼 텐데 너는 그들을 자유케 해줘야 된다. 내가 바이블 이 성경에 내 마음을 다 기록했거늘 하나님의 종들이 내 마음을 전해주지 않으니 너는 내 마음을 속 시원하게 전해주는 종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두 가지 함정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두려움 하나는 탐욕. 제가 재정에 대한 말씀을 들 때마다 드리는 얘기입니다. 재정에 대한 두려움 내가 이거 없으면 어떻게 살지? 돈 없어도 주님 있으면 살아. 돈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있으면 살아. 이게 믿음의 사람의 언어인데 돈이 떠나면 죽을 생각부터 해. 이미 그 사람은 돈에 놓였어요. 이미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이미 그 사람은 다 떠나도 주님 떠나자면 난 괜찮아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 다음에 탐욕입니다. 저희 원로 목사님 한 분이 저하고 페이북 친구인데 내가 자주 존경하는 목사님이에요. 젊을 때 내가 신학교 다닐 때 그분이 중년 50대 목사님인데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전과하 목사님이라고 감리교 목사님인데 내가 가장 존경했던 목사님입니다. 그분의 설교 테이프를 늘 듣고 다녔습니다. 예, 네. 그분은 정말 너무나 설교를 심장 속에 불을 질러줬어요. 예, 네. 예, 네. 그분이 페이북으로 이렇게 그 일가를 했는데 도대체 얼마나 더 먹으려고 그렇게 탐욕이 있는지 도대체 몇 끼를 먹길래 도대체 남은 생에 몇 끼를 먹어야 되길래 그렇게 우리는 탐욕으로 가르쳐 있는지 그 한마디 쓰셨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얼마를 모아놔야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얼마를 벌어야 우리 안에는 아닌 척에도 너무나 많은 탐욕이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이거 저부터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더 주신다면 그
그 재정은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써야 되는 거예요. 예, 이번에 우리가 아프리카 지금 날짜 정해졌죠? 레소토라는 나라를 방문합니다. 아프리카 최고의 빈민국입니다. 예, 백인들이 다 아프리카를 점령했어요. 프랑스, 포르투갈, 영국, 예, 또 어딥니까? 예, 그 벨기에 막 이런 유럽의 아주 강한 나라들이 다 찌들어 먹어 그들을 노예 삼았습니다. 그리고 막 금, 은, 다이아몬드 다 가지고 왔어요. 근데 유일하게 그 백인들에게 지배받지 않는 나라가 있어요. 레소토라는 나라입니다. 너무나 험한 산악 지역이어서 정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 포기하자. 그래서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처럼 살아가는 그런 부족들이 사는 나라예요. 거기를 이번에 우리가 방문하게 됐는데 너무 놀라운 것은 제가 일정이 이미 잡혔습니다. 그리고 기도했는데 예, 그 선교사님, 목사님 잘 됐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예, 그 레소토와 남아공 국경에 거기에 1,000명의 아프리카 목사들을 초청해서 예, 일주일 동안 마음껏 먹이고 그분들 교통비 다 줘가지고 예, 그때 목사님 오셔서 불을 질러주십시오. 근데 정말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정말 놀랐어요. 저는 예, 이제 아프리카 목사들만 1,000명을 모아놓고 우리가 강력하게 예, 그 목사들도 많이 놀렸어요. 아프리카 목사들도 예, 그래서 제가 가는 것마다 이제 주회종 신학교 가서 강의를 했는데 이번에 예, 처음으로 아프리카 목사들, 현지 목사들 1,000명을 모아놓고 제가 집회를 합니다. 예, 그들을 놀림에서 예, 완전히 해방되고 성령의 불을 제가 강하게 질러주고 올 거예요. 여러분 중보해 주셔야 됩니다. 예, 함께 하실 분들은 미리 저한테 연락을 주셔야 됩니다. 15명으로 끊습니다. 선착순으로. 예, 너무 많은 인원이 갈 수가 없어서 15명으로 끊을 거니까 연락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 방송을 보는 분도 예, 신청하시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 우리는 하나님이 예, 우리를 부요케 하시면 누구도 막을 자가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예, 그래서 이 재정의 기름 부음은 멍에를 부려뜨린다는 그런 소주제를 제가 그 주보에 써놨죠. 예, 이사야서 10장 27절에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 부음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어노인팅, 그 어노인팅, 그 기름 부음 까닭에 뭐가 부어진다? 멍에가 부러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 멍에는 뭡니까? 나를 옥죄고 있는 것,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겁니다. 나를 노예로 삼고 있는 겁니다. 그 멍에가 부러지면 자유한 거예요. 기름 부음 바다에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교육법은 주입식 교육 있고 도제식 교육이 있다고 그랬죠? 예? 강의식 교육을 예? 주입식이라고 그러고 도제식은 현장에서 이렇게 1대1 레슨하는 거 체육, 예능 이걸 도제식이라고 그러죠. 마지막에 성경적 가르침은 기름 부음이에요. 그냥 안수하면 기름 부음이 어떻게 해요? 지혜의 영이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교육 중에 하나예요. 너무나 쉽게 다운로드가 돼버린다는 얘기죠. 그냥 바로 쫙 다운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손을 대면 복이 임하는 거예요. 재정의 기름 부음 때문에 멍에가 부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근심하는 것들이 다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입니까? 어?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감사한 것은 이 재정의 기름 부음, 제가 그 뒤부터 재정 사역 강사로 사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 이제 그 유튜브에도 이제 이 재정에 대한 강의를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하고 있고 예, 그래서 저는 이 강의가 너무나 명쾌하게 그리고 이 강의가 또 어떤 나처럼 그 치코라는 그 목사가 예, 너무나 가난하고 너무나 힘이 들어가지고 성경을 보는데 하나님은 번성을 기뻐하신다 예? 라고 하는 말씀을 보고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여기서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야 돼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그 기름부음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그 기름부음이 내게 흘러왔고 누군가 내 유튜브에서 아니면 텔레비전 설교 나가는 것을 방송을 쳐다보다가 하나님 저 박영민 목사에게 주어진 기름부음을 내게 주어서 구하는 순간 확 흘러가버리는 거지. 그런데 예, 그러니까 저처럼 그게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이기 때문에 공간을 초월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송을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신이라는 설교를 했는데 10년 전에 했던 설교를 듣고 지금 듣고 병에서 노인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 10년 전 설교가 어떻게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선포된 말씀은 과거에 전부 증거된 말씀이지만 지금도 기름부음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유의 기름부음이 흘러가서 그를 치유하는 것이고 재정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이 설교를 듣는 순간에 재정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는 사람이에요. 깨닫는 사람 박수영아 그러리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진짜 나의 모습을 발견해야 되고 예, 하나님의 영의 기름부음이 여러분의 하는 모든 일에 임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 기름부음은 당신을 이끌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인도해줄 겁니다. 예, 여러분들 이 기름부음이 당신을 거룩하게 구별할 걸 믿으시면 다시 한번 아멘 하십시다. 당신의 건강에 대해서, 학업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그리고 직장에 대해서, 재정, 그리고 당신에 대해서 모든 분야에 이 기름부음을 사용해야 됩니다. 제가 신년 집회 연속 지금 기름부음 제가 6탄으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제가 다음 주와 다음 주까지 할지 안 할지는 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할 건데 예, 지금 계속해서 이 기름부음을 설교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에 이 오노인팅이라는 단어가 수없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름부음이에요. 그런데 그 기름부음 모든 걸 알게 하고 그 말은 뭐냐면 성령님이 직접 티칭하시겠다는 거예요. 참 교사가 되셔서 모르는 것들을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적인 사람이 어떻게 영적인 비밀을 알겠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이 교사가 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친히 우리를 1대1로 어떻게? 직접 교육을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으면 누구도 너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요한일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이시죠?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름 부음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기름 받는 순간에 그런 지도자의 기름은 리더십의 기름은 임하니까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을 주목시키고 그들을 따라오게 만들고 그 앞에 있는 장애물을 내치우는 겁니다. 홍해를 가르고 아멘 하면 좋습니다. 여러분 그 광야에서 만나를 떨어뜨리고 메추라기를 떨어뜨리고 아멘 하면 좋습니다. 그 반석에서 생수를 끄집어내어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이게 기름부음인 거예요. 이 기름 부음은 나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통해서 복음을 증거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게 주신 이 재정은 참으로 시급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동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것을 작정하고 그 진실로 고백하고 그 심령과 폐부를 주님이 확인하시고 합격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제한 없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재정을 공급해 주신 걸 믿는 사람만 박수를 받으리게 그러리 그러리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찬양 한번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열방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부의 선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재정으로 후원하는 선교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주께 예배하게 되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열방이 주께 예배하는 그날을 바라보며 달려가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이제부터 제가 해외를 많이 나갑니다. 매달마다 나갈 것 같아요. 예, 나한테 뭐라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열방의 선교사로 세웠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제가 어떻게 살아가는 걸 보고 싶은 분들은 따라 나서세요. 누구든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이 참으로 눈물겨운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저렇게 에? 그 악한 어둠의 영들이 막 쫓겨나가고 그들이 막 눈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예? 그들이 막 기뻐 춤추는 걸 보면 아, 우리 목사님을 열방을 위해 세우셨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예, 감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면 제 비행값을 대시면 돼요. 어, 여기서 아멘이 좀 세지 않네. 예, 목사님 마음껏 날아다니십시오. 예, 제가 비행값 되겠습니다. 미리 하지 말아요. 목사님 이코노미에서 타고 다니시죠? 나한테 그러더라고. 어 그러지. 아, 비즈니스 타세요. 내가 돈 낼게요. 말만 하고 안 돼. 근데 아무튼 저는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열방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제 준비된 교회고 준비된 목사고 준비된 성도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은 하나님이 특별한 기름을 통해서 열방을 회복시키는 그런 기적을 만들어낼 줄 믿습니다. 자, 두 손 먼저 들고 우리 주여 삼창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